집안으로 봐도 그래. 집안에 이렇게 부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 부리가 있는 집안이라서 왜 그걸 피해 가려고 그래? 본인은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내가 풍파지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지, 그지? 그런 부리가 있는 가중이다 보니까 그런 바람이 불어서 그래, 남자복 없어, 엄마. 남자 믿고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러고 남자 덕이 없는 사주라서 남자를 믿고 살고는 못 사는 사주라 그래. 그래 놓으니까 나한테 뻗친 어떤 풍파만 그래도 되는데 자손으로도 뻗쳤다는 소리가 들려. 애들. 애들한테도 좀 뻗쳤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 집은 다 식구가 각자 각자란 소리가 들리지 왜? 그런 소리가 들려. 각자 각자다.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식 있죠. 자식이 있고 그래도 엄마가 자식을 부양하고 산다 그래도 엄마 사주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굳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치?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라고 그래. 무지하게 그 노력하고 살았어. 애쓰고 살았어. 웬만하면은 원만하게 갈라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고 살라고 그러고. 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 대답을 해주셔야지 내가 뭐 혼자 떠들어? 그런단 말이야. 내가 손해보고 살고, 내가 손해보려고 살고, 막 독하게 이렇게 살라고 안 했어. 그냥 나는 이런가 보다. 내 사주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았단 얘기야. 그치?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 자꾸 기운자가 자꾸 밑으로 꺼져가는 기운자야. 그게 뭐를 해도 의욕이 없어요. 그치? 뭐를 해도 의욕이 없고 자신감을 자꾸 잃어가고 내가 뭐를 선뜻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지금의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나?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어. 앞에도 없고 뒤를 봐도 그러고 이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 그냥 살아간다. 지금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어도 엄마가 원래대로 하자면은 내가 내 업을 하고 살아갔어야 돼. 내 업을 하고 살아갔어야 되고 어떤 풍파 때문에 그만뒀다가 또내 업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아까 말한 대로 기운자가 다 꺼졌잖아. 엄마 업했지. 내 업을 했다 소리가 나오니까. 했지. 했는데 그것도 내가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그냥 포기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와. 근데 지금 엄마가 남의 밑에 있는다고 그래도 엄마는 그런 거야. 남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여태까지.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아. 그런데 그런 시냇바람에 어떤 그 바람을 재우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 바람이 내가 조금 괜찮아.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구서시비가 따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구서시비가 많이 따른단 말이야. 믿을 사람이 없어. 점점 사람을 못 믿고 살아간다 그래. 인간은 못 믿는다 그래. 자꾸 의심병이 들어가. 그런다고 해도 또 속아.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그래도 또 속아.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벙어리에 왜 말을 안 해요? 왜그 좋은 기술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제 몸도 아파서 못할 텐데. 뭐내거 하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좀 딸리니까, 아니 그래도 넌 밑에서 월급 받는 게 그게 좀 속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냥 월급 받는 게, 그치? 내가 뭘 부딪혀서. 그게 왜냐? 아까 그랬잖아. 기운자가 자꾸 꺼져가다 보니까 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엄마가. 그치?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이가 있는데 그 기술도, 그쵸? 계속 하려고 그러면 남의 눈치 당연히 보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럴 거 아니요. 내거 하기는 힘들죠, 지금. 남의 거 하기도 그러고 내거 하기도 힘들고 그래. 근데 뭔 애기가 하나가 왜 보이냐? 애기요? 애기. 어떤 뭐는 어린애가 하나 보여?
먼저 보낸 애 있어? 애기 예, 하나 지은 애기 하나 있어요. 있죠. 뭔 애기가 하나 이렇게 보여. 그 얼굴 쓱쓱하면서 뭔 애기가 하나 이렇게 보인다. 근데 그게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변덕이 있어 한 번씩. 나도 모르는 변덕. 마음이. 예. 예를 들어서 혼자 있다고 그러면은 모래성을 쌌다 부셨다 쌌다 부셨다 해. 한 번씩 괜히 엄마 생각이. 네, 맞아요. 그치. 엄마 생각이 이렇게 또 가능성이 없어. 사실 결과를 보자면 그거 무너진 모래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래성이야.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그냥 그래. 예. 그리고 어떨 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괜히 뛰어. 그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꼭 도둑질하다 걸린 것마냥 가슴이 한 번씩 덜컥 내려오고 콩닥콩닥 뛰고 그런 작용들이 있어. 몸으로다가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있죠? 어? 맞아요. 그게 다 조화라는 거야. 그런 조화라는 거지. 그죠? 근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소리가 나와. 그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누가 막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도와준다 소리 나온다. 도와준다 소리 나와서 지금 엄마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이 들어서 그렇잖아. 네. 그치? 근데 누가 도와준다 소리가 나와서 엄마가 무슨 이 문을 새로 열든지 조금 문이 열리는 거는 보인다고. 근데 너무 그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그러게요. 꿈으로도 이렇게 보일 텐데. 모르겠어. 꿈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 이게 사실상 얘기하자 그러면 본인이 둔해서 그렇지. 꿈은 예전에는 이게 꿈은 선몽은 많이 잘 꿨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한번 이혼하면서 조금 이렇게 꿈을 꿔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둔해진 거지. 네. 멍 때린 거지 이제. 네. 좀 많이 좀. 그렇지. 집안에 누가 부담했어? 고모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그치. 네. 그런 불인데 어떻게 엄마도 가물이고 엄마도 가물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풍파를 분명히 겪고 살으셨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가정 못 지켰다는 소리 나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엄마도 가정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렇게 엄마도 그 풍파를 겪고 본인한테도 그게 내려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는 그런 풍파 어떤 바람을 막고 가셔야 돼. 그 바람을 막아야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라도 어쨌든 해먹었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내가 봤을 때 그런 어떤 가물의 바람은 불지만 엄마가 이렇게 무당을 해서 불려먹는다 소리는 못해요. 네, 네. 너무 둔해. 네. 너무 둔하고 그리고 이게 강단이 없어 사람이. 맞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응? 그리고 강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먹겠어, 그죠? 빌고 사세요, 빌고 살아. 그게 또 자식한테로도 바람이 뻗친다 그랬잖아, 네, 내가. 그치? 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네. 원체 부리가 그런 집인데 어떻게 그게 없단 소리 하겠어. 응.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바람을 재우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래도 빌던 적이잖아, 불이잖아. 네, 네. 빌던 불이라서 엄마를 이렇게 문 열어서 도와준다. 불쌍하다 우리야 자꾸. 그래서 내가 엄마 앉자마자 불쌍하다 마음이 안 됐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어? 이렇게 빌고 살아. 네. 빌고 살으면 문 열려 분명히. 네. 엄마가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네.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 소리 나오는데 엄마 자체가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걸 선뜻 받아먹지를 못해. 네, 제가 그러는 것 같아. 그치? 네. 이거 먹어서 내가 괜히 얹힐까? 이게 무거운 거야. 그 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 이게 기회구나 하고 잡는데 엄마는 그게 안 돼. 걱정부터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어? 그 생각이 들으니까 못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앞으로 남의 집에서 몇 살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내 집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쉴 때는 조금 쉬어가도 되고 하지만 남의 밑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같아. 안 되죠? 네. 그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 바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알겠어요. 어? 좀 야비딱지게 누가 이렇게 해도 조금. 본인한테 그런 복이 오는 건 본인이 그만큼 선하게 살았다는 거야.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어? 그래서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도와준 사람한테
보답을 하면 되잖아. 네. 근데 그걸 왜 다 밀어채고, 왜 밀어붙이고 그래.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애들은 어떻게 고.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남자는 엄마 믿지 마라. 네. 남자 믿어봐야 남편한테 당한 꼴 그대로 또 당해. 네. 어? 네. 남편한테. 어? 그 남편이 못돼 보여 아주. 어? 좋아? 네? 좋아? 아니요. 아니잖아. 남편이 더럽게 못돼 보인다고. 이기적인 사람하고 살았어. 어? 이기적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눌려 살고. 거기서 많이 눌렸어. 그리 안 그리요? 대답.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오늘 왜 왔어요, 그래? 대답도 안 하려면 왜 왔어, 그래? 그치? 남편이 못돼 먹고 이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눌려 살고. 어? 엄마같이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이혼했겠어? 어? 그렇잖아. 돈도 없고, 어? 맞아요.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응?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예? 뭔 얘기인지 알아? 어? 엄마 남편하고 살면서 엄마 바람 핀 적 있어? 아니. 어? 전혀. 없지? 응. 응? 전혀. 응? 없어. 그러니까 남자 갖다 줘도 못해. 인성이 그러면서. 뭐 남편이 그랬겠지. 응? 그냥 엄마가 올해 어? 이민년 돼서 분명히 나한테 어떤 기운자가 조금 누군가 나를 살려준다는 기운자는 있어. 어? 남자 아니야. 네, 네. 남자 복이 없는데 남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주변에 내 아는 지인이고 이래. 어? 네, 지인이고 네. 내가 봤을 때 누가 하던 거를 이렇게 해볼래 소리가 나와. 자기가 하던 거를 네가 이거 한번 그냥 해볼래. 돈 없으면 뭐 나 차차 갚든지 해라. 뭐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냥 해. 주저하지 말고. 네,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빌고 살아. 네, 네. 빌고 살고 그렇게 해서 문 열고 네. 그렇게 살으란 소리가 나온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네. 오늘 왜 왔어요? 아, 저기 둘째가 지금 모델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했는데 좀 어떻게... 딸? 아니, 아들. 아들이? 네. 몇 살이야? 지금 올해 21살.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런지 좀 궁금해서요. 아들? 네. 잠시만. 21살? 네. 그 아들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아들은 그런 기운자가 뻗쳐 있는 아들이에요. 네네. 신의 이런 바람이 그 아들한테 뻗쳐 있어요. 뻗쳐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예능 쪽으로 가든 이런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서 풀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어떻게 됐든 간에 애기 총명하다 소리가 나와. 네. 공부는 안 했어. 네. 어? 네. 공부는 안 했는데 애기가 나름 머리가 있어. 네. 판단 엄마보다 강해. 네. 엄마보다 어떤 판단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추진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 있어 그 아이가. 네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있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 엄마는 뒤로 물러나냐면 그 아이는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 그게 엄마 걔 내가 아까도 말했지 분명히 자손한테로 뻗친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가능성 있는 아이야. 왜냐하면 포기를 안 해. 네. 그 아이가 꼽히면 꼽힌 대로 가야 되는 아이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우 몇 번 물어봐야 돼. 맞아요. 어? 맞아요. 꼽힌 대로 걔는 가야 돼. 네. 어? 잠도 못 자, 걔는 내가 뭐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꼽힌 대로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걔가 귀인이 따라줘야 되는데, 애가 귀인은 잡고 가는 애야. 왜? 걔는 내가 살라고 그러면 할 줄 알아, 이거를. 네. 어? 성격 자체가 애기가 말하자면은, 막 이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는 못 해. 머리는 있어도. 근데 내가 먹고 살자는 데는 해. 그 아이가. 네네. 어?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줄을 잘 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사주팔자가 무당이 안 되려면 네네. 그 아이가 그런 쪽으로 풀어먹게 하셔야 돼.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애기 자체가 네네. 그게 내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야. 하려고 그러면 밀어붙인다는 거.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 그 근성이 있어. 그 아이가. 다른 거 못 해. 네.
그 아이가. 머리에 그게 박혀 있어. 네, 맞아요. 어? 머리에 아예 박혀 있고 내가 조금 우월해야 돼. 내 오르디오. 응. 내가 좀 우월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강한 애야. 걔는 왕래를 해. 어? 조상에서도 왕래를 하고 이런단 말이야. 할머니가 무당을 하고 했어도 사실상 집안에 내세울 자손이 없다 그래. 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빌던 가준이 또 그쵸? 근데 자손 중에 하나는 똑똑한 자손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마는 걔 때문에도 빌고 살아. 네네. 그 바람이 그냥 걔가 그쪽으로 재능으로 풀어먹게. 다 재능이잖아. 엄마도 기술로 다 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괜찮아. 밀어줘야 돼.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오는 기회도 엄마가 놓치면 안 돼. 분명히 와. 알겠어. 어? 네. 분명히 오니까 확 이렇게 손뼉 치는 게 보여. 네. 어? 알겠습니다. 손뼉 쫙쫙쫙쫙 치면서 아우 막 이러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응, 자손이 돼도. 그치? 그 아이는 믿고 가도 돼. 엄마가 자식이어도. 네. 어? 강한 아이야. 네. 응, 자식이어도 믿고 그 아이 때문에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많이 빌어. 네. 비는 공으로 살 수 있어, 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인성 근성이 됐어. 네. 그러니까 괜찮아. 걔 믿고 엄마가 걔 뒷바라지도 하고 해야 돼.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부딪히지 마라. 네. 자식하고 따라가줘 엄마가. 네. 엄마가 따라가줘야 돼. 걔 이겨먹으려고 걔 못 이겨먹어. 이겨먹진 않아요. 응. 못 이겨먹는다고 네, 네. 엄마가. 네. 그 자손은 내 새끼여도 엄마가 네. 절대 못 이겨먹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 자식 보고 사는 대신 엄마는 열심히 빚이에요. 네. 그 아이가 왜 풍파가 따르면은 꼭 이렇게 가로막는 게 있어. 내 자리를 남한테 뺏겨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 걔 그러면 못 사는 애야. 걔 뒤집어지는 애라고.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애기가 급해. 네, 맞아요. 성격도 급하고 뭐든지 급하다고. 맞아요. 응? 응. 그러는 애라서 그게 이게 막 지가 이게 타오를 때 엄마가 해줘야 돼. 네, 지구는 네. 못 사는 애라서. 네. 알겠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 잘 밀어주고 네, 네. 엄마 그렇게 하고 엄마 귀에 잡아서 네. 그렇게 하고 사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네.